과거에 그 통계 자료나 어떤 전문가분이 말씀하실 때는 오히려 보수 정권을 잡았을 때 네. 집값이 떨어진다. 네. 그래서 그 흐름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네.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우연의 일치가 굉장히 사실 맞았던 게 사실은 역대 옛날로 가면 또 다른 상황도 아,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게 항상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정권이 갈리기도 하고 유지가 되기도 하고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노무현 이제 뭐 거기 그거에 이제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급격하게 올라서 이제 이명박 정부로 바뀌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하락을 했어요. 예.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상승을 했잖아요. 하락이 한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상승했잖아요. 네, 살아보고 하고. 근데 덜 올랐으니까 이걸 안정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수 정부 때 하락했다. 그럼 박근혜 정부 때도 하락했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올랐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올랐어요. 전세가도 올라가고 매매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네. 이제 박근혜 정부가 2017, 16년 말까지인가요? 17년 정도, 17년 초? 네. 거기까지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 시기, 예, 2013년 정도부터 계산해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럼 보수 정부 때 올랐는데, 예, 안정, 그때는 덜 올랐으니까 안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땡정하게 보면 올랐죠. 그럼 보수 정부 때, 예, 안 오른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를 이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폭등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폭등을 했으니까 이제 누가 되든 하락하는 거예요. 누가 되든. 그럼 이제 우연히 지금 예, 윤석열 정부가 된 거지. 만약에 이때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했다. 했어도 예, 했어도 하락하는 거예요. 대세가 예. 그랬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보수 진보로만 나눌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정부든 제가 역대 정부의 정책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정부든 항상 그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놨다는 거죠. 네. 노무현 정부 때는 상승을 계속 했는데 이 상승을 막기 위해서 정책을 막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상승했던 거고 이제 하락을 할 때는 이 노무현 정부에 내놨던 그 정책 효과들이 그때 비로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이거를 예, 규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줬어요. 사실 규제를 풀어준다는 얘기는 상승을 바라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침체를 멈추고 상승을 바라는데 규제를 풀어줬는데 하락했어요. 예. 이제 시장의 한 방향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부작용으로 나타난 게 이제 전세가 상승이죠. 전세가 상승.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전세난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주 정책이 전세난을 잡기 위한 정책이 주였어요. 임대 공급 위주로 막 뉴스테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심지어는 이제 임차인 수를 줄이기 위해서 뭘 했냐. 빚내서 집 사라. 자, 매수 수요로 전환해라. 임차만 살려고 하지 말고 자꾸 매매로 전환해라. 그래야 임차 수요가 줄어들어서 전세가 안정된다. 그래서 매매 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대출도 막 풀어주고 막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또더 이제 폭등한 거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이제 시장을 잡기 위해서 막 노력했지만 부작용이 더 커가지고 더 많이 상승을 했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하락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정책을 정확하게 펼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이제 공급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되면 역시 하락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조금 직접적으로 네. 소장님께서는 이제 하락을 조금 말씀 예상을 하셨잖아요. 앞으로 뭐 3년, 5년 이렇게 길게 봤을 때그 의견은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네, 변함이 없습니다. 아, 변함이 그렇습니까? 없는데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단기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제 한 번 더 사실을 살짝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정책을 좀 이제 연착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쓴다라면 크게 이제 상승 분위기가 아예 없는 상태로 이렇게 하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정책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책에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에도 썼듯이 우리나라 부동산의 가장 큰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정책이에요. 정책은 시장을 흐름을 어느 정도 바꿀 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같이 정책이일 때는 정책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소장님, 네. 이것도 조금 더 직접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지금 벌써 이제 신문을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1기 신도시가 막 들썩인다 네, 네. 그러더라고요. 네. 여기를 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사야 될까요? 저는 굳이 살 필요 없다. 네. 지금 오히려 사는 분들은 오히려 꼭대기에 상투 잡을 가능성이 더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 정책이 내놓는 게 효재잖아요. 호재로 이제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매수 주체죠. 다주택자는 이제 매수 여력이 거의 없어요. 네. 다주택자는 이 중과세, 양도세 중과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 다주택자의 매수 여력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들이 매수 주체로 남아 있는데 네. 문제는 매수 무주택자의 40%는 어떤 상황이 돼도 안 사요. 네. 어떤 상황이 돼도 안 산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자 거래량을 보면 2000년대 이제 2000년 후반 2001년 이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웬만한 사람은 살 사람은 다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급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 사람은 다 샀다라는 전제로 보면 이제 살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자들이 쫓아가서 산다. 그럼 이 사람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2020년, 21년에 거래량 폭발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걸 이제 받아줄 그 실 거주자 또는 무주택자가 없는 그렇죠. 게 되는 거죠. 네. 무주택자가 다 집을 매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역대 데이터를 보면 무주택자들은 항상 어떤 상황이 돼도 안 사는 거를 유지해왔어요. 그럼 이제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네. 이런 재개발, 재건축, 1기 신도시 이런 거를 좀 갖고 있는 다주택자 혹은 투자자인 경우에는 네네. 이 시기 때 꼭 좀 넘겨야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넘기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양도세 중과 풀었을 때 이런 거랑 맞물리면 가장 적기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야, 이런 거 진짜 잘 따져봐야겠네요, 정말. 근데 문제는 살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게 이제 매칭이 돼야 되는데 매칭이 돼야 잘 넘기고 가고 하죠. 근데 또 소수는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때 이제 네, 이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장 상황을 크게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이제 살 때 이때 이제 잘 넘기고 그건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 소장님께서는 이제 뭐 정권이 좀 바뀌고. 네. 또 이제 규제 완화 이런 정책의 변화는 좀 있는 흐름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거를 계획하시는 그런 분들이 조금 계획을 더 미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시는 저는 그게 낫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일시적으로 약간 상승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만 네, 정책이 이제 어떤 거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 정책이 어떤 걸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 그게 효과가 거의 없을 수도 있고. 좀 나쁘게 말하면 미끼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거의 예,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 네. 예, 뛰어들면 거의 이제 완전 꼭대기 잡고 그냥 쭉 빠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그때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버블 세븐 때 용인에서 네. 네. 2007년, 2008년 때 고점에 잡아서 한 10년 고생하시는 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거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를 잘 따져봐야겠네요. 항상 네. 최악에 대비하고. 네. 그러면 그 소장님께서 또 이렇게 책이나 또 유튜브 채널 아파트 네, 사이클 네, 연구소 네. 보면 이렇게 사이클을 좀 강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을 좀 이제 이런 포지션을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네, 네, 네. 혹시 지방에서는 좀 다른 의견을 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갈 여지가 있는 지역들이 있다고 있어요. 보시는 거예요?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이런 데서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조심스러운 게. 왜냐하면 지금 그 일종의 투기 심리가 살아있거든요. 살아있으면, 야, 그러면 서울 수도권
는 안 되고 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지금 계속 눈여겨보고 어. 있는데 저도 여기에 보태가지고 어. 지금 이미 이제 그러시네요. 뭐 다른 그 뭐 전문 투자 막 클럽 운영하는 분들은 막 여기저기 지방 다니면서 막 얘기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저도 보태면은 예, 또 약간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예, 얘기를 한다라면 이제 좀 크게 큰 범위 대구를 제외한 경북 지역 쪽에 이제 일부 도시들 예, 뭐 그리고 경남의 이제 일부 도시들 그리고 충남 정동 이런 데들이 이제 일부 도시들이 상승할 여력이 있는 도시들이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은 내집 마련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데들은. 아, 그러니까 이게 소장님께서 하락론자가 아니라. 아, 저는 하락론자 아니죠. 저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적폐에 속하는 사람이죠. 왜? 아, 저도 이제 투자자니까 아, 사실은 네. 투자자고 예, 저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포지션을 좀 소극적으로 했다가 예,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예, 늘리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락론자는 사실은 살 게 없잖아요. 계속 하락하니까 그런 그분들은 적폐가 될 수 없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클에 맞는 투자를 하자. 그러면 지금 서울 수도권은 지금 하락기니까 하락기면 굳이 떨어지는 거를 사실 뭐 단기간 떨어지고 올라갈 것 같으면 그러면 이때는 뭐 좀 떨어질 때 사도 되지 않냐 이렇게 되지만 예, 우리나라 아파트 사이클로 보면 떨어지면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굉장히 길게 떨어지거든요. 오래가니까. 예, 5년 이상 5년 넘게 뭐 한 7년 가까이 예, 떨어지니까 그런 기간을 참고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사도 되긴 해요. 근데 자, 이 가격에 사가지고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올라가는 것과 참았다가 떨어진 상황에서 사는 것과 누가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좋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하라는 거죠. 전세로 살다가 떨어지면 내 돈은 안전하잖아요. 전세가는. 전세가 왜냐하면 지금 전세가율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도 전세가를 위협할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전하니까 예, 전세로 아니면 뭐 이제 월세로 살고자 하는 분은 월세로 살고 살면서 기다렸다가 손해 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떨어진 다음에 10억짜리가 6억 됐을 때 6억에 사면 좋은 거지 10억에 샀다가 6억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뭐가 좋아요? 네. 그럼 소장님 그 전세가율 볼 때 네. 예를 들어서 뭐 과거 뭐 한 10년치 20년치가 네. 예를 들어 이제 한 70 정도가 네. 그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 40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미래를 좀 볼 때도 네. 70으로 예. 수렴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수렴은 하죠. 근데 이게 좀 시대가 달라지고 네. 좀 막 이렇게 뭐 4차 산업혁명 막 이런 게 나오면서 아무튼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과거랑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40이 네. 정말 70까지 오를까? 저는 비슷하게 갈 거라고 봐요. 그거는 그래서. 부동산을 제가 그동안에 계속 사이클을 분석하면서 정말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왜 이때 그 한 2013, 14, 15 이때쯤 충분히 이제 정말 바닥이었잖아요. 그럼 이때 샀으면 정말 엄청난 수익을 거뒀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때가 거의 바닥인 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 하는데 안 사요. 안 삽니다. 진짜 안 사요. 근데 안 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예, 안 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안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 저도 고민했던 게 아, 이 사람들이 분명히 사야 올라가는데 안 사는데 이게 과연 올라갈까? 예, 이런 의문을 계속 가지면서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현상으로 보니까 올라가요. 근데 사는 거래량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니 매물이 없어지는 것도 없고 매물들은 그대로 있고 예 거래도 많이 안 일어나고 그런데 계속 조금씩 올라가더란 말이죠. 그럼 왜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전세와 그 영향이에요. 예. 아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네, 그 영향인데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그 비율이 안 맞으려면 뭐냐면 전세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사람들이 이걸 사버려야 되거든요. 사버려야 되거든요. 사버려야 올라가죠. 근데 이때 되면 안 사요.
안 산단 말이죠. 그 과거에 또 올라오는 기간 동안 그 하락의 분위기에 젖어 있는 듯한 그렇죠. 그런 것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예, 지금 정보의 그 많은 예, 정보가 늘어나고 저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지금 뭐 경험을 상승을 굉장히 크게 경험을 했고 이러니까 이제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되면 아 전세가가 이 정도 떨어질 때까지 내가 기다릴 필요 없이 난 여기에서 사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저는 예, 확신할 수 있는 게 사람은 그,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네. 인간의 본성이 예. 있는 거군요. 네. 하,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아까 뭐 재개발, 재건축 1기 신도시 네. 예를 들어 뭐 1기 신도시 어느 지역에 가면 지금 전세가율이 예를 들어 뭐 40% 50%인데 네. 역사적으로 그 2000 그 하락기에 좀 정점일 때는 네. 예를 들어 70%였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막 재개발, 뭐 재건축 이런 호재가 있더라도 네. 결국에는 그 70의 언저리에 수렴을 하는 때가 오는 거죠. 온다고 네. 보시는 네. 거죠. 그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참.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무조건 호재냐?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아닙니다. 그거 한번 들고 나가 뻥 뛰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상승장에서 얘기지. 아. 하락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멈춰요. 예, 네, 멈춥니다. 아, 오히려 그게 이제 이득이 크지 않다고 판단을. 그렇죠. 오히려 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항상 문제가 뭐냐면 다 있던 걸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죠. 그럼 건축비라는 게 이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비 부담이 생겨서 새 아파트가 되고 이 비싼 새 아파트가 더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걸 추진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새 아파트가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나고 있어요. 분양가 낮춰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내가 비용을 들여서 새 아파트로 만들었는데 얘가 떨어져요. 그럼 내가 굳이 이거를 새 아파트로 만들 이유가 없죠. 없다는 거죠. 네. 그럼 멈추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동의를 안 합니다. 네. 조합원들이 동의를 일정 비율이 넘어야 이제 그게 하잖아요. 대다수가 동의를 해야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아무리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되어들어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더 떨어지죠.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 재개발 재건축 된다 해서 샀는데 안 되니까 아, 그럼 살기도 어려운데 내가 이거 갖고 있어야 돼? 더 팔죠. 예,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소장님께서 오늘 딱 그 얘기해 주신 게,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하락, 폭락 이런 거를 외치는 게 아니라 우선 지역으로 나눠서 네. 봤을 때 아까 언급해 주신 몇 개 지역은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네. 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시는 그 거고. 예,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내 집 마련 하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도 괜찮고. 예. 굳이 하락하는 거 사는 것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거 네, 이런 걸 사두는 게 좋죠. 아, 그 아까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울 수도권은 하락은 길다고 하셨잖아요. 네. 7년. 네. 그게 좀 도시 규모가 커서 그런 건가요? 예. 아, 그러면 약간 군소도시나 조금 네, 기간이 짧을 수 있어요. 아, 그럼 그게 막 2, 3년, 1년 막 이렇게 아, 그렇게까지 짧아지진 않고요. 않고. 보통 이제 한 3, 4년. 3, 4년 네, 정도. 뭐 이 정도.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인구수가 느냐 줄느냐보다 그냥 원래 가지고 있던 인구수. 이게 그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가 그러니까 대중심리가 크게 좌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중심리에 이 모아지는 게 굉장히 힘들죠. 힘든데 한번 모아지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람들 그래서 정책이 이거를 이길 거라고 봤지만 저는 정책이 무조건 진다. 책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너무 이게 크니까. 예, 에너지가 워낙 크니까 정책으로 이걸 아무리 잡으려고 노력해도 못 잡는다. 그래서 폭등까지 간다. 무조건. 예, 무조건 폭등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런 힘. 근데 군소도시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 인구수에 따른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이제 어떤 도시는 우연히 폭등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도시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그 뭐 7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3년, 5년 그렇죠. 이렇게는 네. 움직일 수 있고 하, 그렇게 해서 이걸 좀 나눠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좀 이제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 소장님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는 한번 다뤄본 것 같은데 네. 혹시 좀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좀 제가 아쉬운 부분은 좀 궁금해 이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네.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궁금해하는 게 네. 저는 결과가 궁금한 것보다 원인이 좀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최근에 아직 제가 영화 보려고 했는데 아직 못 봤는데 최근에 그 제목이 그 탈북자 수학 그 탈북한 수학자 그 얘기를 그린 영화가 최근에 개봉된 게 있거든요. 네. 최민식 주연의. 근데 거기에 이제 광고 문구가 되게 그 저한테 확 와닿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수학에서 답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답을 아는 것보다 답을 맞추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 네. 저는 이거가 정말 진짜 그 어떻게 보면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결과에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결과는 사실은 어떻게 우연히 맞을 수도 있고 사실은 확률은 뭐 50%밖에 안 되잖아요. 결과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네. 예, 확률 50%이기 때문에 우연히 맞는 사람도 있고 우연히 틀리는 사람도 있고 맞아서 이제 정확히 알아서 맞는 사람도 있고 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만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면 우연히 맞는 걸 내가 맞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무슨 결과가 생기냐? 예, 우연히 알았는데 내가 맞았다. 그러면 그다음 상황까지 맞을 확률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예, 상승장 때 돈을 많이 번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과 중심적으로 만약에 알았다라면 지금 예,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분들은 계속 상승을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이제 포지션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하락하는데 상승 포지션으로 나는 계속 버티겠다. 그럼 이제 그동안 벌었던 걸 다 잃을 수도 있는. 아, 그 상승의 원인과 과정을 알면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다음 이제 앞으로 올 시기를 조금 잘 대비할 수 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예측하기 힘들지만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네.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행위를 하는 거는 원인을 알 때, 원인을 제대로 알 때 그게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그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원인 중심적으로 과정이 어떻게 가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과거에 지난 몇 년 불과 몇 년 전 상황 있었던 거를 금방 까먹어 그냥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립니다. 예. 무시해버리고 지금 현상에 집중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얘기할 때 뭐냐면 9.13과 지금 현상을 보면 9.13 때는 대부분이 9.13 대책 나오고 나서 대부분이 다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부에 대한 평이 뭐였냐면 정부가 집값을 제대로 잡으려고 한다. 근데 지금 와서는 뭐냐? 정부가 집값을 올리려고 했다. 달라지잖아요. 결과를 두고 판단하는 네. 거예요. 그 과정은 사실은 똑같은데 그거를 시장이 이겨냈을 뿐인데 예,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 했다라고 이제 잘못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또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한다라면 정부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거나 뭐 이럴 거라고 막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정부는 항상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정부다. 안정을 위해서. 그렇죠.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내가 바라는 걸 해줄 거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네. 소장님 그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네. 이 책도 시청자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이번에 또 강의 여셨잖아요. 한번 예. 이야기해 주세요. 예. 사실 이런 거는 네. 뭐 쑥스럽기도 하고 아, 좀 부담 주는 것 같아서 아, 예. 가능하면 그 댓글에도 달리더라고요. 네. 그때 강의 오픈 안 하셨을 때 네. 댓글로 달려가지고 아, 그래요? 예. 댓글 링크 남겨달라고 했는데 아직 네. 강의가 안 올라와서 아, 예. 사실 좀 조금 비싸요. 네. 아. 네. 그래서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사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사실은 비싼 좀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비싸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무료로 주면 그냥 이거는
예, 다시 보는 분들 별로 없고, 예, 근데 비싸게 주면 반복해서 여러 번 시청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공부도 좀 많이 하게 할 겸 저한테도 도움이 될 겸 해가지고 약간은 비싼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했는데 정말, 정말 강의를, 체계적으로 좀, 원인 중심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이제 강의를 준비를 좀 했어요. 시간으로 치면 한 50시간, 네, 50시간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시청자분들께서 네. 꼭 한번 그 공부해 보시면 부동산의 큰 흐름 망각하지 않고 실수를 줄이면서 네.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성공하시지 않을까 확률이 네. 올라가지 않을까. 네. 책에 좀 안 나와 있던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 네. 책에서는 이제 책에서도 현상 위주로 많이 이제 얘기를 했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약간 훑는 느낌으로 갔는데 이제 그 강의에서는 원인이 좀 집중적으로 많이 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첫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이제 고민을 좀 하는 게 있어요. 아 너무 이제 좀 어렵지 않나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뭐냐 보고 듣지 못했던 부분들이 튀어나오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소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할 수 있는데 예, 그런 것을 좀 여러 번 반복 시청하면 예, 좀 익숙해지고 그런 거를 현상에 대입하려고 노력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거니까. 예. 네. 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소장님 네. 많은 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 선생님 그 한 가지 중요한 걸 잊어버렸어요. 네. 아까 수도권이 한 7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2022년인데 네. 지금부터 7년을 보면 될까요? 그 정도 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제가 이제 뭐 다른 채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언제쯤 사야 되냐라고 얘기한다면 한 30년쯤. 30년쯤. 근데 좀 너무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 뭐 제가 뭔가 잘못하는 거죠. 너무 네. 너무 멀지 않아요? 저는 좀 빨리 사고 싶은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제가 뭐 어떻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조급해한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네.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중간 중간 금매를 노려야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일찍 사셔도 되긴 해요. 근데 왜 제가 그 정도 얘기를 하냐면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이 바닥권에서 사잖아요. 안 올라갑니다. 한참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꾸로 약간 지금 정책이 때 보면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신고가를 찍는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아예 거래가 없는 현장들도 엄청 많아요. 이게 1, 2년 막 간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반대도 똑같아요. 바닥권에서 V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U자형이거든요. U자형. 그럼 바닥권에서 그럼 아예 바닥 조금 전에 샀어요. 그러면 거의 밑에서 산 거잖아요. 그게 좋긴 한데 문제는 안 올라가는 기간을 참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못 견디시는 분도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냥 조금 올라간 뒤에 약간 올라가는 기미가 보일 때 오히려. 그때 사는 게 이제 가장 그 사자마자 약간씩 올라가는 기분을 느끼는 그 타이밍이 바로 이제 한 2030년 정도라는 거예요. 사실은 한 2028년, 29년 이 정도면 사도 돼요. 예, 이때가 이제 더 바닥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 기간 동안 굉장히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야, 진짜 아예 안 움직이네. 잘못 산 거 아니야? 오히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시장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때 들어갈 필요 없이 예, 이때 들어갈 필요 없이 참았다가 조금 올라간 뒤에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정말 바닥권에 살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기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예,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것도 예상하고 그 기간 버틸 수 있다 하면 조금 일찍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아, 네. 그거는 또 각자의 맥락에 맞게
또 뭐 직장이나 뭐 가족 뭐 아, 자녀들 진학 문제 이런 것도 그럴 수 있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건 개인적 맥락에 맞게 적용하시고 오늘 소장님께서 큰 틀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그 큰 틀 안에서 한번 맥락에 맞게 한번 조절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큰 틀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말씀을 정말 잘해 주셨는데 네. 큰 틀을 이해하고 계시면 이제 이대로만 하라는 게 아니고 내 상황에 맞게 네. 예,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네. 책 세 권째 준비하고 네. 있는데 네.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 책이요. 네. 사이클에 관해서 이제 쭉 풀어왔으니까 또 사이클에 대해서 쓰면은 또 뭔가 반복되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새로운 걸 쓰자니 이제 사실 제가 출판사가 이제 정해졌는데 이때 이제 한번 제가 점검 차원에서 보냈는데 너무 어렵다. 가지고 지금 저도 이제 좀 쉽게 어떻게 새로운 또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부동산 책을 쓸까 고민을 굉장히 계속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아, 좀 책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좀 그 기간 짧은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써야 된다라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쓰기 위해서 고민을 좀 아직까지 좀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조만간 이제 이제 그 어려운 건 나와요. 이제 그 지필 지필에 들어갈 이제 계획이니까 조금 참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 정도에서 소장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의 저자이신 이현철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귀중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